연주할 곡은 허만 비프팅크라는 네덜란드 작곡가가 쓴 스프링입니다. 자연 현상 중에서 사실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게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데요. 역시 많은 작곡가들이 비발디의 사계뿐만 아니라 사계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서, 그리고 슈만이나 슈베르트나 차이콥스키 같은 작곡가들도 어떤 몇 월, 5월, 10월 이런 그 시기를 붙여서 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요. 이 곡은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접하게 됐는데, 이 작곡가분이 이제 작곡을 하시면은 악보랑 음원을 같이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곡을 처음에 딱 발견을 했을 때 제가 가을이라는 걸 발견했는데, 곡이 너무 좋아서 봄 들어보고 여름 들어보고 겨울 들어봤는데 다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계를 다 한번 연주해봐야겠다. 오늘 연주할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정말 곡을 들으면은 신기하게 봄이 좀 그려지는, 이게 제목을 알고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, 그리고 곡이 이제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 봄이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각기 다른 템포가 있지만 곡이 딱 끝났을 때는 하나로 합쳐져서 봄의 느낌을 굉장히 잘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곡이고요. 사계절 중에서 가장 좀 사람들의 기분이 좋은,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한 계절이기도 하니까 그런 기분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